해그린입니다. 오늘은 나눔하는 박스 포장을 하고 있어요. 보시겠어요? 신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원래는 여기에 심어져 있었던 건데요. 이 사이즈가 딱 요만큼 빼면 이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넣었는데 받으시는 분이 이 신화를 잘 다루어야 될 건데 이거 금체 석고기거든요. 금체 석고기인데 지금 보시겠어요? 이렇게 하나가 촉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요거는 셀럽이에요. 셀럽 하나를 나눔을 하고 이게 셀럽은 접어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워하는 건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 금체 석고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그 조금 더 신문을 대든지 이 싹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거저거 나눔을 했는데 나눔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거든요. 잘 나던 거라서 싹이 보면은 얘 뿌리가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새 뿌리들이 막 나고 있는데 제가 뺐거든요. 분해서 세척이 나면서 이게 뿌리가 잘 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나눔하시는 분이 잘 보고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. 받으시는 분이 저보다 고수인 것 같거든요. 아마 잘 기르실 것 같아요. 지금 그 마사지 마치고 나와서 바닥에 패딩 치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화분도 같이 넣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. 셀럽을 저는 3개를 심어놨어요.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큰 화분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다 썩었었던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제 넘어지니까 리본으로 해놓고 했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 약한 것들은 빼고요. 요것도 보면 이게 다 뿌리거든요.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뿌리거든요. 요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일부 더 물기를 말렸기 때문에 예, 가는 도중에 수분이 그거 할까봐 물기를 말렸기 때문에 이렇거든요. 금체석고기는 되게 노란 꽃이 피면서 너무 예쁘고 향기도 좋았는데 화기가 길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받으시는 분이 더 고수라서 알아서 잘 하시지 싶어요. 이상입니다.